포천신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6사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왔습니다. 해당 영상은 인터뷰 직후 포천시민에게 밝히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촬영해 각 30초씩 편집한 것입니다. 오늘 만나볼 후보자는 경기도 의원 포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최춘식 새누리당 후보와 신동문 무소속 후보입니다.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국회의원과 시장과 같이 함께 그 뜻을 맞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을.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단절된 행정관서가 존립을 했고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그와 같은 좋지 않은 사항들을 우리가 빈번히 보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정과 시정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. 꿈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과거가 보인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.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무소속에 선출된 신동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투표를 해놓고 또 4년을 후회하십시오. 그 후에 그만하십시오. 이 신동문이가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꿈을,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.